매일 쫓기듯 바쁜 일상이 계속되다 보면 문득 초심에 무뎌진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공무원 임용 첫 출근 때를 떠올리며 잠시 느슨했던 마음을 다시금 바로잡습니다. 너무 꿈꿔왔던 공무원이 돼서 너무 기쁘기도 했는데 제가 또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두렵고 아마 좀 적응을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좀 걱정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 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을 대표해 오늘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신 분 아니에요? 네. 이분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해장가로 한번 가보세요. 잠깐의 수소문 끝에 찾아낸 이 사람. 바로 경기도청 새내기 공무원 전종훈 주무관입니다. 우리가 전종훈 주무관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기도청입니다. 새벽 한 2시 반쯤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제 그분이 장애인이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뇌질환을 앓고 있다. 그래서 세 달 동안 검사를 받으려면 18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아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180만 원이라는 게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 되는 비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꼭 필요로 하는데 지금 일자리도 장애인 때문에 배제가 됐다고 주장을 하시고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없으셨어요. 극단적인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뇌질환 때문에 검사를 못 받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접한 상황에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그는 새내기답지 않은 침착함으로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분에게 공무원 쪽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분한테 아 그럼 선생님 저랑 공무원 대 민원님 말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를 해보자고 전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식사는 하셨냐 그리고 뭐 가족은 뭐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식으로 여쭤봤는데 되게 딱 듣자마자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식사를 뭐 이틀에 한 끼를 드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일단은 당장 어떻게 끼니라도 때워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앞섰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주소를 좀 불러달라. 처음에 이렇게 주소를 불러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 안 되겠다 이러면서 되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이제 그분이 민원인 분께서 주소를 안 알려주시니까 이제 제가 민원 리스트에 보면 주소가 기입이 돼 있는 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이제 당직이 끝날 때쯤에 이제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그 주소를 적어놓고 당직 근무를 마치고 귀가해서도 민원인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는 그 그렇다면 전주무관은 민원인의 주소를 왜 물어봤고 굳이 왜 휴대전화에까지 메모를 했을까요?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식사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거부터 해결을 해보자는 생각에 그분한테 작지만 쌀이랑 라면을 보냈거든요. 완전 어렸을 때부터 정부의 지원을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그 사춘기 시절에 전부 다 이렇게 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식카드 이런 것들을 제공을 받으면서 한 끼 한 끼 먹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 많이 부끄러웠어요. 학교 급식도 다 지원을 받았었고 그런 부분들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너무 싫었고 문득 이런 소식을 접한 주변 동료들의 반응은 어떨까 궁금해졌습니다. 아, 전종훈 주무관을 보면 꼭 오는 전에 제가 신규로 입사했을 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인 업무뿐만 아니라 팀 내 업무도 먼저 나서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번 소식을 들었을 때도 당연히 종훈 주사님이라면 했을 것이라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대해야 되는지 아주 잘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제가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세무 관련 민원 해결에 애쓰고 있는 전종훈 주무관. 그는 이번 계기를 통해 공직 생활을 시작할 때 자신과 했던 약속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고 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이제 선생님한테도 많은 도움이 갈 거고,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더 아마 힘쓸 거고, 그리고 지금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직 분들이 좀 더 이제 더 많이 이런 이렇게 소외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하실 거고, 그리고 저도 이제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알아보고 이제 더 할 거니까, 이제 선생님도 너무 이렇게 비관적이거나 우울한 생각보다는 좀 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좀 더 이제 밝게 생활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믿고 기댈 수 있는 여러분의 든든한 모습을 기대합니다.